건강 정말 챙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가 있죠. 아이고 딱이네요. 가볼까요? 똑똑한 정재훈 약사와 슈퍼스타 김민지 영양사의 건강이 최고! 네, 참으로 똑똑한 정재훈 약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으로 함께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그 영양사로 근무를 하셨는데 진짜 이게 엄청나게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랍스타. 네, 랍스타. 이 BTS 이상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김민지 영양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 파주중학교 세경고등학교 영양사 김민지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양사 아니죠? 네, 8월 30일자로 퇴사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왜... 사칭하세요. 전 영양사. 나 전이라고 했어. 했어. 나는 전이 나. 아 전요. 저는요라고 했어. 전 영양사. 아, 네. 네. 설령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게 뭐 이렇게 또 문제입니까? 아, 우린 정확하게 갑니다. 네. 이분 정말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이게 뭐 왜 그만두신 거예요? 제가 음식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고 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인기가 올라가면서 돈을 좀 올려달라. 근데 거기서 그렇게 못하겠다. 이런 이제 실랑이가 있어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네. 예, 그것은 오해일 뿐입니다. 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은 조금 이르겠죠? 네, 아직 고민 중에 있어서. 네. 고민 중에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서 제안이 들어왔을까요? 정영진은 알고 있죠. 알고 있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모른 척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그 영양사님과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에 지금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네. 지금 좀 불편하죠? 약간 네, 약간 불편하고 네. 긴장도 좀 되고요. 네, 평소에 정영진 씨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까? 오기 전에 많이 찾아봤습니다. 저를요? 아, 네. 그럼 많이 네. 더 많이 찾아봤으면 오늘 여기 안 나왔을 텐데요. 약간 겉핥기식으로 찾아보셨군요. 아, 상식의 편이시군요. 네. 아, 아닙니다. 네. 아, 아닙니다. 상식 편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 지금 진정이 좀 필요하니까요. 네. 잠시 요양을 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똑똑한 정재훈 약사와 함께 건강을 좀 챙겨봐야 될 텐데요. 오늘 어떤 소식 갖고 오셨습니까? 일단 뭐 코로나 바이러스 네. 관련된 가짜 뉴스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요. 네. 굳이 이렇게까지 보도할 게 아닌데 자꾸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뉴스들 네.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요. 어제하고 그저께인가요? 이제 굉장히 양이틀에 걸쳐가지고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 바늘로 100번을 네. 찔러도 그래도 뭐, 안 죽는다. 네. 근데 우리가 네. 과학원에서 이거 많이 다뤘는데 바이러스라는 건 이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네. 좀 배웠는데 이거 바늘로 100번을 어떻게 찌르고 아니 그렇게 바늘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요 이게 바늘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건데요 바늘이라는 표현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쓴 게 아니고 이제 중국의 언론에서 SCMP라고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네 모닝포스트가 네. 있거든요 거기를 베낀 거예요 그 기사를 근데 이제 애초에 뭔가를 잘못 기사를 썼으면 그걸 좀 이렇게 베껴오는 과정에서 검증을 하고 전문가들 인터뷰를 하고 이러면 좋은데 네. 쉽게 얘기해서 바늘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은 표현이고요. 이거는 뭐 바늘이라는 뜻이 살짝은 들어가지만 탐침 정도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탐침? 네, 탐침. 탐침.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알기 위해서 네,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나노 사이즈, 아주 작은 사이즈로 이거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구조를. 네. 네. 근데 이거를 뭐 찔러서 죽는지 안 죽는지 이걸 한 게 아니고 구조가 어느 정도 탄성이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뭐 이제 뭐 스파이크는 몇 개 붙어 있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한 건데 게다가 이 연구는 아직 정식으로 논문이 게재가 된 게 아니고요. 네. 이제 바이오 아카이브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아직 심사를 받지 않은 그런 사전 연구로 거기에 올라간 건데 그걸 가지고 누가 기사를 쓰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관련된 거를 기사를 베껴서 기사를 하나 쓰고 네. 또 우리나라 기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네. 누가 그런 기사를 쓰면 그걸 좀 차분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맞는 얘기를 한 거야? 틀린 얘기를 한 거야? 이거를 좀 전문가들한테 인터뷰해가지고 그걸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기사를 써야 되는데 네. 그렇지가 않아요. 전부 다 그냥 바늘 이야기로 도배가 됐었죠. 아, 네. 아 언론 비평 잘하시네. 아, 저널리즘 토크 주제 얘기하면 출연하실래요? 아, 비평 잘하시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찔렀다는 그 바늘도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바늘이 전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만든 그 물리적인 바늘은 맞아요? 탐침이라는 게? 이거는 사실 그냥 그 탐침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구조를 조사하기 위해서 생긴 거는 쐐기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그게 이제 뭐 레코드판에 이렇게 끝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런 장치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논문에 보면. 네. 근데 뭐 이걸 가지고 했을 때 진짜 여기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풍선처럼 터지는지 보려고 이렇게 눌러본 게 아니고 구조를 본 거예요. 구조하고 겉에 이제 어떻게 생겼고 탄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 네. 힘을 가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냥 파악하는 정도 수준의 거기에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네. 힘이 가해지긴 가해지는데 그 네. 힘이 바늘로 뭐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원자하고 원자 간에 무슨 뭐 밀어내고 아니면 끌어당기고 이런 힘이라 되게 복잡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굳이 우리 일반 대중이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 내용도 아니고 예. 그냥 이 연구자들이 여기에 관련해서 근데 또 하나는요. 90도 열에도 끄떡없다가 아니거든요. 이게 아 이것도 가짜입니까? 90도 열에도 끄떡없다라고 기사가 많이 아, 났거든요. 이게 전혀 아니에요. 90도 열에도 끄떡없는 게 아니고요. 이 연구 논문을 보면 90도 열에 했더니 많이 변형이 돼가지고 네. 감염력은 이제 없어진 그런 상태로 보이고 이게 불활성화가 되긴 되는데 네. 아, 그래도 버티기는 잘 버티는 것 같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기분이 나빴죠. 아 이런 기사를 보고 네. 너무 한심하게 생각했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언론은요 이런 기사를 쓸 때 마치 우리나라에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해줄 과학자가 한 명도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아 네.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아 이거는 그런 연구 아니고 바늘로 찌른 연구 아니고 이런 의미입니다. 설명해 줄 과학자들이 얼마든지 많거든요. 아. 이분들이 다 들고 일어났고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김우재 박사님처럼 이제 초파리 유전학자신데 이분은 이제 그런 분들이 글을 또 실제로 써가지고 그게 또 이제 뭐 이렇게 실렸어요. 실제로. 아, 김우재님은 저에게 카톡을 몇 차례 보내주신 분 같은데. 네. 네. 제가 언제 불러주시나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가 좀 대답을 못해드리는 분 같아가지고 조금 네. 마음이 무겁네요 갑자기.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당연히 그 기자들의 잘못이 일차적으로 좀 있긴 한데 네.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갖고 썼다기보다 그냥 모르고 베꼈었다 이렇게 파악하면 됩니까? 아니면 이것도 뭔가 좀 어떤 의도가 있다고 혹시 보십니까? 기본은 게으름이겠죠. 게으름이 맞죠. 네. 게으름이 맞고 기자가 게으르고 모른다는 거는 그냥 게으른 게 아니라 그거는 아주 나쁜 거죠. 네. 그렇죠. 그 의도까지 우리가 파악할 필요 없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글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쓰고 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또 제사 보도가 나와야 되는데 네. 계속 잘못된 여기에서, 것만 도배가 네. 되는 게 또 문제죠. 우리 영양사님, 이 기자에게 한마디 좀 던져주십시오. 약사님께서 대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다시 또 요양이 필요할 것 같네요. 아, 네. 네. 아, 한 번 말 걸면 5분간 요양을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잠깐 좀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하실 때도 바이러스나 이런 거, 저 박테리아 이런 거 관리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야죠. 저분은 바이러스 다 건져내고 네, 애들한테 주죠. 코로나 예방 대책 지침을 네. 지키고 있고 또 네. 급식실도 연 5회 이상 소독을 해서 철저하게 네.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네. 네. 항상 100도 이상으로 끓여가지고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도 끓입니다. 저분은. 아, 또 요양이 필요하네요. 네. 잠깐 쉬고 계시고요. 네. 자 그리고 그 중국에서 네.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속 뭐 생산을 낸다 이런 관련한 뉴스가 처음에도 나왔었는데 요새 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것도 정말 문제가 있는 게요. 이 중국의 엘리멍 박사라는 분이 뭐 TV 프로그램에도 나가서 얘기를 했고 네. 또 자기가 논문이라고 뭐 제시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돼서 특필이 된 나라가 없어요. 아 관심을 안 둡니까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는요
주요 언론들에서 이미 검증을 해가지고 아. 이분 말은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 아. 이분 주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분 주장은 중국에서 이걸 만들어냈고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만들어갖고 네. 고의로 그렇죠. 그리고 만드는데 뭐 6개월이면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주장을 폈는데 네. 그 주장에 대한 뒷받침하는 근거가 너무 미약하고 일반인 뭐 제가 봤을 때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전문적인 내용이기는 해요. 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미 뭐 10개 이상 논문에서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학술지에 실린 뭐 네이처라든지 랜신 이런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에서 전부 네. 이거는 분명히 박쥐에서 온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학계에서 전혀 지지 안 받는 이분을 인터뷰를 누가 했냐면요. 방송도요. 폭스 뉴스. 아, 의도가 있네, 이거. 네, 폭스 뉴스에서도 했고 그 호스트조차도 아, 근데 그거를 자기도 모르겠다. 별로 지지를 안 했어요. 근데 아, 지지 안 했어요? 네, 아.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하기엔 자기도 잘 모르겠고 그냥 뭐 윙크만 하는 정도였는데 근데 그 동영상이 심지어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소셜미디어에서도 아, 이거는 가짜 뉴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딱지를 붙일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주요 언론들이 다 앞다퉈가지고 아. 마치 중국 기원인 것처럼 네네. 네. 이 중국 기원설에 대해서 김민지 영양사님은 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정영진 씨, 아, 또 쉬어요. 이제 막 요양 끝났는데 아, 요양사야 영양사야 아. 확실하게 아 이제 다 아, 네. 완쾌 됐는데 그거 또 들어가면 네. 어떡해. 아, 방송에 집중 좀 해주세요. 네. 집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어찌됐든 이 관련한 뉴스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거 나오면 그냥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시도 해주시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김우재 박사님을 비롯해서 네. 한국의 이제 젊은 여러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더 사실 포럼이라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 팩트 체크하는 글도 계속 쓰고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좀 찾아와 주셔가지고 좀 많이 봐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오늘 또 준비한 소식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우리 저 영양사님한테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워낙 또 음식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우리 아, 약사님도. 아, 네. 네. 자, 우리 영양사님은 그 언제부터 이렇게 그 음식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음식에 관심은 어렸을 때부터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음식에 관심이 많아서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또 맛있게 먹었을 때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가장 행복했군요. 네. 아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영양사가 되려면 어떻게 네. 해야 되는 겁니까? 식품영양과에 진학 그래서 네.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영양사를 아 진짜 요리하는 게 너무 좋아서 식용과를 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건 진짜예요? 아, 왜요? 아니 그렇게 요리를 좋아하실 수가 있을까? 네. 너무 존경스러워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저분은. 네. 제일 그럼 잘한 요리 뭐예요? 아무래도 요즘은 찌개류나 나물류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찌개랑 나물. 그러면 이게 그 학교 급식에 계시는 영양사님은 음식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원래 영양사의 주 업무는 조리실 관리 감독이긴 하지만 네. 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어머니처럼 지적질하고 아줌마! 뭐예요 아줌마 이런 건? 네. 네. 아, 그건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네, 그건 위생이 잘 지켜지는지. 아름다운 겁니다. 네. 위생이 잘 지켜지는지 조리가 잘 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 하는 게 업무지만 네. 뭐 랍스타나 이렇게 특식이 나갈 때는 내가 이슈가 됐던 그 건 네. 네. 그 건은 내가 직접 손을 대신 네, 세팅을 하는 등의 도움을 아 세팅 이렇게 하나씩 얹어주고 아, 네. 네 아무튼 내가 유명세 얻은 거는 내 작품이다 이제,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아 그건 네. 팩트니까 아닙니다 에이 팩트인데 그거를 아 그러니까 식단 짜시는 건 당연히 하시는 거고 그죠? 식단은 네. 본인이 짭니까? 영양사님이? 네, 한 달 전에 미리 식단을 작성을 하고 아, 그거 이제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거에 주안점을 둡니까? 아니면 아이들의 선호도가 핵심이 됩니까? 한 가지만 치우치지 않고 뭐 영양, 뭐 단가, 뭐 식 아. 학생들의 기호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식단을 작성. 그다 갑자기 이제 뭐 닭값이 싸졌다 그럼 이번에 닭 넣어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닭도 넣으시고. 이렇게 갑자기 넣진 않지만 네. 조금 양을 늘려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왜냐면 저희 그 군대 있을 때도 네. 가끔 한 번씩 그 한 사람당 1인 1닭이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 최욱 씨는 비슷한 일 있지 않나? 네. 한번 저
집단. 아, 조류 독감. 조류 독감. 아, 그 군대고. 아, 네. 학교는 그렇진 않습니다. 아, 네. 아. 거의 심지어, 아, 네. 심지어는 이제 군대에서 그 1인당 보통 이제 사과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1인당 사과 한 박스. 말도 안 돼. 진짜예요. 1인당 귤 한 박스가 나왔어요. 그게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아, 그래요? 1인당 귤 한 박스인데 오래 두면 이게 곰팡이 피고 골치 아프니까 아, 지시가 또 내려집니다. 아, 사역. 아, 아니 오늘 하루에 다 먹어라. 그러니까, 귤 사역 이렇게. 네, 그랬던 일이 아, 문득 떠오르는데 아, 이분은 이제 군대에 계셨던 분은 아니니까요. 네. 애들은 뭘 제일 좋아합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는 우리가 맞춰야죠. 아 맞춰요. 우리가 맞추겠습니다. 자 제일 좋아하는 거 우리 약사님부터 갑니다. 랍스터 아니었을까요? 아, 에이, 랍스터는 뭐 랍스터는 일반적인...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죠. 에이, 그런 거 말고 좀 우리가 가능 한 반찬들. 햄버거 스테이크. 어디 사람이야? 자, 저는 고사리 가겠습니다. 아, 뭐야? 어머. 아니 뭐 동자 스님도 아니고 학생들이라니까 학생들. 아니 저 그러면 콩나물 고사리 이런 거 아닌가? 아, 아니지. 제가 그냥 바로 네. 단박에 맞히겠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네. 헷갈리네요. 오뎅. 아, 아니죠. 저는 비엔나 소세지로 가겠습니다. 비엔나 소세지. 네. 정답은요? 요즘 학생들은 육류나 고기류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요. 네. 뭐 덮밥, 비빔밥 등의 일품 요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품 요리라고 하면 한 그릇 안에 다 담겨 있는 그런 네, 거예요? 네, 비빔밥이나 덮밥, 면 요리 등의 일품 요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둘 중에 고르면 함박 스테이크를 비엔나 소세지보다 더 좋아하지 않나요? 비엔나 소세지가 더 인기가 많죠. 맞죠? 조금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함박 스테이크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안 비엔나, 비엔나 소세지가 네. 급식에 들어가는 비엔나 소세지는 돈육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칠면조국이나 이런 게 섞일 수가 있어서 맛이 조금 다를 수가 그래요? 있거든요. 네, 비엔나도 종류가 많아서 네, 네. 성분 함량을 보고 그런 거 살 때 그런 거 안 보시죠? 네. 죄송한데 나 잘난 척 그만하세요. 네. 아니 근데 걔는 왜 비엔나예요 도대체? 소세지가 소세지지. 아, 그 비엔나에서 많이 먹었던 소세지입니다. 그래요? 그, 네. 그 작게 만든 거를 줄줄이 해갖고 몰라 나도 그냥 막 뱉은 거야. 아, 뭐. 아, 이분 정방님도 아닌데 이분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원래 비엔나 소세지가 그렇게 생긴 건 아니고요. 네. 영어에서 이제 위너라고 하는 그건데. 위너? 네, 위너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독일어 발음으로 하면 비엔나가 되는 거고. 아. 원래 위너라고 하면 보통 길다란 소세지 생각나시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먹는 비엔나 소세지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그게 비엔나 소세지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먹는 거지. 그게 진짜 원형은 아니에요. 아 원래 큰 거군요 비엔나라고 하는 더 길죠. 것도. 네. 아 위나. 네. 거봐 아시잖아요. 재수 없어. 자 그러면 우리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 아무튼간에 그 매우 화제가 됐던 그 식단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겁니까? 근데 학생들을 보면 학업에 스트레스도 많고 많이 지쳐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급식실에서 즐겁게 식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뭐 생일 축하의 날이나 뭐 랍스타나 홍게처럼 이벤트 식단의 날, 향토 음식 체험의 날 등의 10가지가 넘는 테마 급식을 준비를 했었고요. 네. 그 테마 급식과 함께 여러 가지 이벤트도 같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 기호도가 높아졌던 것 같아요. 전에 계시던 영양사분이랑 완전히 좀 음식이 달라졌습니까 혹시? 그 학교가?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또 영양사님들마다 선호하는 메뉴나 식단이 있으셔서 저는 뭐 랍스타나 뭐 홍게 쪽으로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단가라는 게 있을 테고 예산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랍스터나 홍게 같은 거는 자주 제공되는 메뉴가 아니라 한두 달에 한 번씩 제공되는 메뉴라서 월 단위로 식품비를 맞추고 있어요. 다른 날은 죽는군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애들 막 렘밥에 소금 찍어 먹고. 다른 날 같은 경우에는 손을 조금 더 들이는 뭐 수제 메뉴나 단가를 절약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해서 월 단위로 식품비를 맞췄어요. 뻥튀기 뭐 이런 거 10개씩 주고.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진 않고. 네. 네. 아니 그러면 그 조리 하시는 분들 실제 뭐 야, 다, 이 메뉴 짜는 거는 사실 얼마든 네. 화려하게 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하시는 분들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매번 이렇게 예를 들면 야 오늘 콩나물 볼까 뭐 아 거기서 일하시는 어머니들 그렇지. 아 그런 분들은 조리사 하신 분들 아 영양사 진기 끌라고 아주 그냥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질문 그 반발이 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있긴 있었죠. 네 저희가 이런 화려한 이렇게 학생들의 기호도가 높은 메뉴나 손이 많이 가는 메뉴는 처음부터 제공했던 게 아니라 아, 슬슬 조여나가기 시작했군요.
네, 처음부터 하나씩 이렇게 제공했었고 학생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실무사님들께서 뭐 내 자식이 먹는다 생각하고 요리하게 된다셨고 정말 세경구 파주 중에는 실무사님들 자녀가 다녔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조리해 주신 거. 그 학생들이 막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했었습니까 당시에? 와, 그 선생님 정말 너무 맛있어요, 막 이렇게. 네, 아무래도 식당 배식이니까 피드백이 바로 와요. 아, 바로 오는구나. 네. 맛없으면 맛없다고 합니까? 네. 아, 이 자식들 진짜. 바로. 뭐라고 해요? 표정으로도 일단 나타나고 바로 이렇게 너무 맛없어요. 이건 별로예요라기보다 참 이런 메뉴는 먹기 힘들었으니까 다음번에 이렇게 제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착하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개선했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주위 분들이 우리 영양사님 좀 어려워하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위 분들이 어려워해. 어려워해. 그러니까. 왜 어려워하죠? 제가 워낙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서 어려워하고 또 실무사님들께서도 이렇게 화목해지는 데까지 1년의 시간이 1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유. 또 네. 또 친해지고 나면 속 다 내주는 스타일이죠? 네, 맞아요. 소름! 소름입니다! 와, 소름입니다. 딱 맞죠? 처음 볼 때는 차갑게 보는데 알고 보면 따뜻한. 고집이 좀 센 편 아니에요? 제가 약간은 고집이 와 소름 아 지금 소름 돋았습니다. 아니 정영지 씨가 그거를 이제 대학 때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다 맞춥니다. 네 정말 맞추시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겁이 좀 많지만 대체로 좀 누구한테 이렇게 티는 잘 안 내죠. 네. 소름! 소름입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소름이야. 네. 아니, 근데 이분이 그걸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 혹시 뭐 끝나고 네. 뭐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 물어봐. 네. 본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네. 여기다가 물어보면 네, 끝나고 한번 다 알려주십니다. 네. 와, 지금 많이 네. 소름 끼치시네. 딱 와, 딱 느낌이 와. 네. 겨울에 좀 춥죠. 겨울엔 다 춥지 않을까요? 네. 아니, 소름 한 번 더 나왔어야 되는데. 와, 요거 소름 안 나오네. 아, 요거 소름 네. 안 나오네. 와, 희한하네. 네. 혹시 그, 저, 뭡니까, 랍스타 나간 날, 그거를 솔직하게 학생이, 우리 랍스타 나왔어요 해서 사진 찍어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영양사님이 우리의 오늘 메뉴 랍스타 아이들이 좋아하겠지? 유유 이러면서 이렇게 SNS에 올린 거예요. 정영 씨. 네? 소름. 아, 저희 그 학교의 급식은 식판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의무예요. 네, 의무사항입니다. 네, 의무사항이라서 찍다가 네. 제 개인 SNS 애들 급식 일기처럼 올리기 시작했고요. 학생들은 또 핸드폰을 걷다 보니까 사진은 못 찍고 저한테 보내달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영이 얘기했을 겁니다. 야, 너넨 처먹기만 하냐? 아니요. 껍데기까지 먹어 이 자식.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영양사님은 그렇게 이제 내 일을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랑 받고. 그 사랑을 통해서 뭔가 좀 꿈을 키워나가려고 그만두셨다 이거죠. 7년 네. 하셨다고 그랬죠? 네. 2013년부터 근무해서. 학교에서 많이 안 잡습니까? 아무래도 좋은 쪽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하니까 격려해 주시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응원을 해줬다면 뭐 충분히 이해가 또 가는 학교 차원에서 이제 잡으려고 했으나 함께 일했던 그 아주머니들이 네. 여기까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소름! 소름입니다. 네. 네. 저 표정이 네. 뭐야 쟤도 전공했어 이런 표정입니다. 네. 가격 대비 제일 효과 높은 아이들의 저 탄성이 나왔던 햄이야 햄 김치볶음 햄. 햄 비쌀 걸? 아 그래요? 가격 대비. 아 가성 가성비 좋은. 김치볶음. 가성비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불고기 볶음 메뉴가 불고기 볶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당 그 단가린 했을 때 제공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보기에 비주얼도 좋고 그 양도 푸짐하게 줘서 너무 좋아했고 계속 해달라고 했던 메뉴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거의 뭐 미국산 쓰레기고기 같은 거. 아니요. 에라이 쓰레기야. 네, 아니요. 학교는 네. 그 우수축산에 지정된 제품을 쓸 수 있어서. 아, 그거밖에 쓸 수 없군요. 네. 좋은 제품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영양사님 잠깐 요양하고 계시고요. 네. 우리 저 똑똑한 약사님. 안경을 낀 사람들은 네. 코로나에 감염이 덜 된다. 이거 팩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건 어느 정도는 팩트인 것 같아요. 팩트입니까? 네. 와. 네.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좀 됐었고요. 네.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다뤘던 이야기인데 일단은 안경을 쓰면은요. 네. 비말을 뭐 막아주고 이런 것보다도 안경 쓴 분들이 눈을 만질 일이 좀 적죠. 네. 맨눈보다. 네네. 아, 그것 때문에. 네, 그게 아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안경을 벗고 있을 때는 괜히 막 눈을 많이 건드리는데 아. 안경 썼을 때는 안경을 건드리지 눈은 잘 안 건드리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는 아무래도 뭐 침이라든지 비말이 튈 때 조금은 막아주는 효과가 있겠죠. 그보다 만지는 안 만지는 효과가 더 크다. 네, 그게 더 큰 것 같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다섯 배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뭐 다섯 배 예방을 위해서 안경 안 쓰시던 분들이 안경을 써야 되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 연구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눈을 통해서 아무튼 감염이 되는 거는 가능하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전방에서 최전방에서 싸우는 그런 이제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보안경을 쓰잖아요. 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영양사님 네. 들으셨습니까 지금 소식? 네, 들었습니다. 표정이 우리 약사님 보면서 지 안경 썼다고. 네, 이런 생각 조금은 했죠. 아, 아니요, 저도 집에서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기구라서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음식에 별로 돈은 안 들지만 좀 있어 보이게 정성 들인 것 같이 하는 저 비법 같은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실고추 같은 거라든지 뭐 깨를 좀 어떻게 잘 뿌리면 별거 아닌데 괜히 좀 많이 비싼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상 사기죠. 네. 네. 아무래도 음식의 세팅이나 데코에도 신경을 쓰는 편인데 네. 시각적으로도 먹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팅을 하게 되었는데 뭐 참치 비빔밥에 깻잎 같은 거를 섞어버리면 숨이 죽어서 비주얼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참치 볶음을 주고 위에 깻잎을 이렇게 올려준다던가 뭐 토스트 같은 경우에도 잼을 바르고 과일을 예쁘게 썰어서 세팅을 하면은 학생들이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영양사님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들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유독 그걸 싫어하는 안 팔리는 아이들이 선호도가 매우 떨어지는 아무래도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나물류고요. 나물을 안 좋아하네. 네. 나물 나는 제일 좋아하는데 숙주나물 너무 좋아하는데 네, 숙주나물에 이런 콩나물은 기호도가 높은데 네. 뭐 미역줄기 볶음이나 뭐 참나물 이런 것들은 참나물 진짜 맛있는데 네, 학생들 기호도가 낮아서 그렇다고 영양에 맞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배식을 안 할 수 없어서 그런 나물류 같은 경우에는 자율로 가져갈 수 있도록 네네네. 주 2, 3회 자율배식대에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라고 하셨죠? 또 하나는 생선류인데요. 아, 네. 생선. 네, 그냥 고등어를 구워주거나 뭐 고추장 발라서 구워주면은 학생들이 남기고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치킨처럼 튀김가루 입혀서 강정으로 만들어준다던가 아니면 연어 스테이크처럼 예쁘게 레몬이나 무순 이런 것들 올려서 세팅해주면은 학생들이 남기지 않고 그게 잘. 영양사의 역할이군요. 네. 네. 말만 네. 하고 아닙니다. 조리사분들이 하지. 네. 거기에 계시는 아주머니들이 죽어나갑니다. 왜 생선을 튀기랬 때 우리를 튀기냐고 네, 그런 불만의 아우성 많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학교를 학생들이 못 나가다 보니까 네. 이 급식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좀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거든요. 급식 참 지금 급식실 쉬는 상황이에요? 아니요. 지금 격일 등교로 학생들이 나오고 있어서 1, 3학년, 2, 3학년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칸을 전처럼 이렇게 안 하고 뛰나요? 저희 학교는 그 테이블 안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개별 식사를 하고 들어올 때 온도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거리 두기를 해서 급식 시간이 평소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아, 네. 시간을 더 늘렸습니까? 네, 시차배식이라서 중학교 식사하고 고등학교 1학년 식사하고 3학년 식사하고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영희사님 그럼 우리는 언제 쉬냐 하면서 그만뒀다는 얘기도 아니, 아니, 많이 쉬고 있습니다. 네, 많이 쉬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분들도. 네. 뭐 많이 쉬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어떤 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꿈을 잘 뭐 공개하십시오. 하셔도 괜찮은 꿈이 아니면 조금 지금은 아니, 준비 안 돼. 있어서 지금은 네, 뭔가 지금 이제 언론에 이렇게 쭉 한번 이제 돌고 바람 한번 잡고 한 번에 딱 터트릴 건가 봐요.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아무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똑똑한 약사님 오늘 팩트 바로 잡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좀
그런 뉴스가 터지고 나서의 팩트 체크에 기자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아쉬워요. 제가 볼 땐 GS25 김민지 도시락 나온다. 아, 그걸로 갑니까? 그걸로 갑니다. 사서 드실 거죠 그러면? 아 만나봐. 만나봐. 아니 그건 아니죠. 아, 김민지의 급식 도시락. 그렇지 그렇지. 아, 첫 번째 맞네. 메뉴는 랍스타 들어간다고. 랍스타 들어간다. 아유 민지 씨. 이분 박상기 받은 분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 잘 먹습니다. 아, 나오면 우리 그럼 불매 운동한다. 네? 네. 아직까지 그 비밀 유지가 돼야 비밀 되니까. 유지. 이거 그냥 내가 찍은 거니까. 아, 아니 근데 이분 워낙 박상기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김민지 영양사님, 영양사님 또는 뭐 사업가님. 그리고 저분 네. 조형 이름 뭐야? 아, 정재훈. 정재훈 약사님. 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5천 원 넘어가면 안 살 거란다. 네 알겠습니다.